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얌까는 TV, 제이사 TV, 얌까는 시청자, 연승전! 1승당 5,000원씩에서 5연승을 하면은 25,000원 드리는 경기입니다. 자, 현재 이기수 선수가 2연승을 통하면서 과연 3연승, 4연승, 5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간이 세 번째 경기에 들어가보도록 하죠. 네, ET 추신 홍서천님. 네, 감사합니다. 100%한 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도전자입니다. 자, 클린업, 클린업님. 네, 진영이에요. 자, 빨간색 저그, 클린업님 진영입니다. 빨간색 저그, 셋이 저그, 맵은 파이썬입니다. 그러면서 6시 테란입니다. 현재 2연승 달려가고 있는 이기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방금 전 경기까지 엄청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과연 이번 경기도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티니 끼워주세요 이러시는데 내가 끼워하는 기계야 이 새끼야? 어? 끼우!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저그대 테란전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데요. 자, 일단 그러면서 저그대 테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그의 그런 공격적인 성향과 테란의 수비적인 성향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에, 큐토에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내가 큐하는 기계냐고 이 새끼야. 큐!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암마다 벌트를 가져오고 있는 저그. 여기 저그님께서 한번에 밑에 가져가면서 운영 들어가고 있고요. 정찰 한 번에 들어가는 로드. 와, 방금 전 경기에서는 정찰이 정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가네요. 쭈뿌쭈뿌는 왜 안 해주냐 이러시는데 쭈뿌쭈뿌도 해줘야 됩니까 제가? 입 아프게 시리 그런 걸 왜 하냐 진짜. 쭈뿌쭈뿌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해 씨. 자, 아무나 참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꼴리는 분 시키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름이 적히신 분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름 안 적으시면은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드론 컨트롤 좋아요. 클린업님! 클린업팀! 클린업님 드론 컨트롤 보세요, 이거. 쭈뿌쭈뿌에라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내가 별풍선 쏜다고? 내가 쭈뿌쭈뿌 할 것 같아, 새끼야? 쭈뿌쭈뿌? 자, 그만하라고, 이씨발. 자. 이티형 저그 하니까 왜 5시 캠 키셨어요 이러시는데 니 얼굴. 자, 알탱이를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네, 3의 처리비도 들어가고 있는 테란과 저그와 배럭 더블 들어가고 있는 테란입니다. 자, 오, 자, 앞마다 가스를 본진 가스를 견제를 했는데 이제 앞마당에 가스를 지으면서 바로 낼름낼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티니 여자친구 없으세요 이러시는데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저글링을 쫓아내고 있는 저글링 클린업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 같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남자친구는요 이러시는데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가스 올라가면서 마린 생산을 지속적으로 네,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본지 가스를 견제를 한 거는 이제 별 타격이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이거를 좀 건드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P 살아가는 모습 초반 출발 양쪽 다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마 본진 가스를 네, 취소시켰기 때문에 다시 짓는 그런 모습. 이티 통큰형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베일을 먼저 지었어요. 자, 이 빌드에 대한 설명을 좀 약간 해드리면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빌드입니다. 무슨 빌드냐면은 공업을 먼저 찍으면서 상대방 뮤탈리스크가 날아왔을 때 공업된 마린 메덱을 통해서 뮤탈리스크를
처치를 하면서 바이오닉의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빌드입니다. 하지만은 초반 단계에서 굉장히 좀 약점이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좀 늦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점이 있는 빌드지만은, 네, 그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은 강력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빌드죠. 자, 그러면서 정찰에 또 들어왔네요.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때리고 있는 저글링. 자,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 댄에 가고 있습니다. 스파이어와 히드라리스크 댄에 동시에 이거 중요해요. 네, 이게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스파이어를 보여주면은 보통 뮤탈 데뷔를 할 텐데, 그 사이에 마린 메딕을, 아, 그, 러커를 찍어가지고 상대방 입구 쪽으로 돌파하는 이런 빌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심리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테란의 이 스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돈 벌고 뭐 하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이러시는데 뭐 개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세요. 블리자드에서 e스포츠 대회를 열 수 있을 때 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블리자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블리자드 저는 e스포츠 교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e스포츠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블리자드에서 e스포츠 리그를 마음대로 열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리그는 마음대로 열 수 있고요. 에, 아마추어 리그 같은 경우는 상금 제한이 있고, 그 상금에 제한적이지만 않으면은 리그를 공식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e스포츠 전문 BJ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e스포츠에 대해서 좆도 모르면서 씨부리지 마세요. 네,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도 가지, 슈발놈들아. 자, 그러면서 12시를 먹으면서 가스, 그러면서 러커를 생산했어요. 지금 뮤탈스크를 생산 안하고 러커 테크로 바로 들어가는 지금 클린업님의 판단,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자, 상금 제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도 막 1억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 몇 천만 원인가 뭐 그럴 텐데, 그런 상금 제한만 걸리지 않으면은 e스포츠 리그를 블리자드에서는 마음대로 열 수 있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예, 모르시는 분들은 블리자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e스포츠 규정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 방송 옛날부터 했던 건데,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정말 못 배우신 분들이 아주 씨부리네요. 자, 이티님 오랜 팬인데 요새 너무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티 방송 깔려고 씨부리는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세타 사람 뮤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터렛을 소수만 지어주면서 테란의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마린. 자, 그러면서 스타포트와 팩토리 올려주도록 하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아요. 네, 스타포트 짓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적으로 하이브 빨리 들어가고 있고, 삼가스 완벽하게 지었고, 소수 워커로 버티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데, 완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린업님의 운영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벙커를 쭉쭉 짓고 있고요. 이티니, 이티형 잘생겼어요,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칠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학교 때 방송, 아, 고등학교 때 방송하는 걸 못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별풍선 쏘면은 욕을 한 바가지 한 다음에 강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방송 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씨부리는데,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별풍선 하나만 쏘더라고 하더라도 이 슈발 새끼야, 별풍선 왜 쏴? 이 아주가 친 새끼가 나한테 별풍선 왜 쏴이 쭈빠 이러면서 겁나 욕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사실입니다. 비웅이한테 물어보세요. 자, 안깡콩깍지님 별풍선기 감사하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착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티 건들지 마세요, 쭈발놈들아. 자, 그러면서 일단은 스커지를 통해 상대방의 움직임 확인해 주고 있고, 클린업님, 아, 스커지 하지만은 터졌네요. 못생겼어. 자, 자, 그러면서 일단은 스쿼즈 여러분들 좀 닮았네요. 자, 베스를 뽑고 있겠죠.
불합시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베스를 뽑고 있는 것 같고 마린 한 기가 와서 네 스커즈를 쫓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베스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디팔로트크가 완성이 됐고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 가면서 완벽한 운영을 좀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가디언과 디팔로 운영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네요. 네 클린업님께서 삿가스의 처리를 핀 게 아니라 또 여기에다 핀 거는 이제 사내발 공격에 대한 아직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진할 해처리 짓고 지금은 유닛을 뽑아내면서 사내발 공격을 막아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드님께서 지금 이기수 선수는 이제 탱크를 뽑고 네 베스리 한 개 나왔을 때 3탱크 러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가디언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색 점들이 굉장히 많죠. 사내발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스캔 각도 정말 좋았고요. 러커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 가디언 두둑입니다. 자 테라는 이거는 레이스로 막고요. 네 레이스 같은 거 뽑아서 막고 이 병력들을 좀 전진해 살려면 좀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드랍십을 생산을 해서 드랍십 견제만 들어가고 가디언을 빨리 막아주겠다라는 생각. 자 좋습니다. 자 안마다 정면 자 디펄러 나왔기 때문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디파일러 와 정면 대결 들어왔는데 일단 러커 탱크 스플래시 데미지 점사로 통해서 잘 잡아냈고 탱크 컨트롤해야죠 탱크. 아 이거는 이기수 선수 실수입니다. 디파일러 잡아내는 모습까지 깔끔했는데 안마나머티가 피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탱크에 대한 피해를 좀 받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네 좀 아쉽네요. 이제 스탑 러커라서 공격을 안 하는 모습이죠. 일단 러커 컨트롤 아 조글링 때맞지 마서 네 러커 보호해주는 컨트롤도 좋았어요. 자 레이스 뽑았고요. 뒤에 스커지 와 지금 근데 클린업님의 운영이 너무 깔끔합니다. 네 그림을 정말 잘 그렸고 그림을 그린대로 테란이 넘어왔기 때문에 자 깔끔한 모습이고요. 정면 계속 조글링 압박해주면서 스커지로 레이스 잡았고 이러면 안마르면 계속 못 올리는 그런 테란 자원이 부족하죠. 이게 테란이 뭐 레이트 메카닉이나 이런 운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네 조금은 이제 상대방의 그런 그 운영에 대해서 수비를 해줘야 될 텐데 자 레이스를 뽑아서 이제 이거를 좀 잡아내야 될 텐데 빨리 자 일단 디파일러에 대한 수비를 마인으로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마인을 개발하기 위한 벌처를 뽑았고요. 근데 앞마당만 빨리 제거를 한다면은 앞마당 바이트 복구하면서 미네랄 바이트 먹고 벌처를 뽑아내면서 사내방의 그런 저글링 운영을 좀 막아줘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그가 삿가스를 쉽게 들어갔어요. 정말 공격을 받지도 않고 쉽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나옵니다. 네 말 그대로 울트라 스크 케이번 짓고 있고요. 와, 네. 또, 저글링의 업그레이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울트가 나오면은, 이제 저글링의 그 강력함을 또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테란이 신경 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팩토리를 두세 개 늘리면서, 글쎄요, 레이트 메카닉 운영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테란이 답이 없어요. 와, 이 가디언 15킬입니다! 아니, 가디언에 대한 대비를, 빨리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온 가디언이거든요. 와, 그러면서 플레이가! 4당, 8당 상대방 쥐어 흔들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가디언 18킬! 와 19K 20K 갑니까 20K 20K 달성하네 20K 21K 네 그러면서 입구 쪽에 들어왔던 네 바이오닉 병력들을 저글링과 값싼 저글링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울트라죠. 네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 완벽한 타이밍에 울트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뭐다 잘하시는 분이다. 와 ET 방송에 또 이런 실력자가 있었네요. 클린업님 ET님도 클린업님 못 이겠듯 네 그럴듯 하네요. 제 기수랑 얘도 이기고 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클린업님 진짜 잘하네요.
자, 저걸리, 아, 지금 울트라 방삼업 돼 있고, 방삼업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마린들이 좀 많지 않으면은 좀 싸우기 힘들 텐데 맞네요. 네, 이건 막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디파일러거든요? 아, 플래그를 보였네요. 네, 자꾸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막았네요. 한번 막았는데 중요한 거는 2타입니다. 2타입니다. 들어옵니다. 울트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녹아요. 마린 녹아요. 마린 재력이 없어요. 아, 벙커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버티는데. 자, 지하트야제. 와, 클린업님 이기수 선수의 연승을 끌어내면서 1승 챙겨갑니다.